르크루제는 로망입니다. 퓨어하고 비비드한 그 주황색 컬러에 블랙 폰트만 봐도 설레던 저였습니다. 르크루제가 프랑스어로 가마솥이거든요. 그리고 르크루제의 기업 모토가 대를 이어가는 명품 가마솥이에요. 명품 가마솥 중에서도 한정판 한번 보시겠어요? 예전에 중앙일보 기사에서 본 르크루제 회장의 인터뷰를 너무 흥미진진하게 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부분은 르크루제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이 무쇠냄비고요. 에나멜 무쇠냄비 시장의 65%를 바로 르크루제가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량 프랑스 공장에서 생산되는데요. 전체에서 30%가 폐기된다고 해요. 13% 아니라 30%가 폐기된다고 합니다. 품질에서는 엄청나게 엄격한 거죠. 그리고 르크루제 하면 다른 무쇠냄비랑 다르게 이게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비비드한 컬러가 떠오르시잖아요. 무쇠 냄비에 에나멜 코팅을 해서 색상을 입히는데요. 거기에 르크루제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요. 적당량의 에나멜을 고르게 분사하는 게 타 무쇠와 다른 르크루제만의 핵심 기술이라서 이건 30년 이상 된 숙련자가 모두 수작업으로 제작된다고 합니다. 로봇이 아닌 사람이 일일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냄비 수가 3,0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디 공동구매로 판매되는 이 제품은 병행 수입 아니고요. 르크루제 코리아 정품 냄비입니다. 그리고 모두 프랑스 공장 본사에서 제작하는 제품입니다. 이 에나멜 색을 입히는 것도 프랑스 공장에서 손수 입히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 골드노브은 시중에서 보시기 어려운 제품입니다. 이 골드노브은 한정판이에요. 특정 시즌에만 들어오는 제품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백화점에만 들어오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르크루제 좋아하시는 분은 이 골드노브 꼭 소장하시길 바래요. 냄비를 보면 영롱하다고 할까? 실물을 보시면 더 좋아하시는 르크루제죠. 화이트색의 골드놉도 너무 예쁘고요. 이 레드의 골드놉도 아름답습니다. 이 레드를 보면 아 그래 르크루제는 역시 컬러지 하다가도 또 화이트를 보면 아 이건 냄비가 아니라 오브제처럼 너무 예뻐 이런답니다. 요리를 부르는 너무 예쁜 냄비이고 어떤 음식을 해도 맛있게 되는 주물냄비입니다. 골드놉 중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 18cm만 레드 색상인데요. 이 화이트의 골드놉으로만 준비하려고 하다가 또 아무래도 색상을 너무 잘 쓰는 르크루제인데 이 단색만 준비하기는 아쉬울 것 같아서 요즘 핫한 북유럽 라인도 같이 준비했어요. 북유럽 라인도 사이즈는 동일하게 16, 18, 그리고 18cm 곰에 20cm 이렇게 네 가지 준비를 했고요. 색상은 마린, 시솔트, 쉘핑크, 피그 그리고 여기 없지만 머랭 이렇게 다섯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랭이랑 화이트랑 색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실 텐데요. 머랭은 정말 머랭 같아요. 살짝 끝이 그을린 화이트색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색상 보는 순간 모두 하, 곱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은세님도 기은세님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이 쉘핑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16cm, 18cm, 20cm에는 냄비 안쪽이 밝은색 에나멜로 되어 있고요. 이 곰의 밥솥만 블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밝게 되어 있다 보니까 냄비 자체가 화사해 보이면서 요리 담았을 때 더 요리가 살아납니다. 주물냄비가 이제 요리를 더 빠르고 맛있고 풍미있게 해준다는 건 많이 아시는 사실이죠. 그래도 한 번 더 장점을 쭉 나열해드리면 재료 속까지 깊게 빠르게 익고 일반 냄비 대비 재료의 풍미가 살아납니다. 예뻐서 식탁으로 바로 옮겨서 사용하기 좋죠. 그리고 식사 끝날 때까지 식탁에서 온기가 계속 지속됩니다. 인덕션, 가스레인지 그리고 오븐까지도 가능해서 이 르크루제의 빵을 만들어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 없이 무수분 요리가 가능합니다. 에나멜 코팅으로 시즈닝이 따로 필요가 없어서 쉽게 사용 가능한 주물입니다. 장점이 많은 르크루제 주물냄비죠. 일주일에 몇 번씩 끓이는 미역국이나 김치찌개, 수육, 갈비찜 등의 요리는 무쇠냄비로 끓여서 먹어보면 이제 주물에 빠지게 되십니다. 너무 맛있게 조리되죠. 그건 수분 증발이 덜 되고 불이 알아서 고르게 냄비에 퍼지기 때문이에요. 열 전도율이 높고 열을 또 오래 보호하고 있어서 요리할 때 향과 맛이 달아나지 않죠. 르크루제 이름 그대로 가마솥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뚜껑이 무거워서 이 수분을 꽉 잡아주기 때문에 요리가 훨씬 맛있고요. 무거운 뚜껑 덕분에 확실히 깊은 맛이 납니다. 여러 개 준비하시면 좋지만 일단 기본 사이즈 하나 이번에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점도 물론 있는데요. 주물냄비의 가장 큰 단점은 무겁다는 거죠. 또 요리를 하다 보면 너무 맛있어서 무거워서 못 쓰겠다는 말은 쏙 들어가실 거예요.
저희 집은 4인 가족이고요. 18cm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등 그날 먹고 끝내는 요리들을 많이 만들어 먹고요. 20cm에는 미역국, 카레 등 두 끼 정도 먹을 만큼 넉넉히 하는 요리나 수육같이 부피가 큰 요리들 하시면 좋아요.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는 16cm 너무 귀여워요. 추천드립니다. 저랑 남편 둘이서만 먹는 매운 요리들은 보통 16cm로 요리합니다. 재료 본연의 맛과 수분으로만 요리하는 무수분 요리가 가능한데요. 김치찜은 꼭 만들어 보세요. 일반 냄비로 할 때랑 주물냄비 김치찜은 맛이 너무 다릅니다. 그리고 18cm 지름에 깊이가 깊은 이 곰의 밥솥 너무 강추드려요. 인플루언서 분들도 곰의 밥솥 정말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밥이 금방 되는데 또 맛있게 되니까 부엌의 기본템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요 18cm는 2리터고요. 4인 식구가 넉넉히 솥밥을 드실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수분 커버까지 세트인데요. 이 수분 커버가 정말 좋은 게 냄비밥 하게 되면 가장 힘든 게 열이 가해지면 파르르 끓어오르면서 물이 넘치기 쉬운데요. 중간에 수분 커버가 하나 더 있어서 물 넘침을 막아줘서 깔끔하게 솥밥을 만들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게 수분 커버를 사용하면 압력밥솥처럼 내부 압력을 높여주니까 밥이 수분을 머금어서 촉촉하게 돼요. 수분 커버 덕분에 주물냄비지만 압력밥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초보자에게는 정말 필요한 제품인데요. 곰의 밥솥 구매하시면 수분 커버까지 세트로 드립니다. 이 곰의 밥솥은 밥솥으로 사용하시면 가장 좋지만 타 르크루제 냄비랑 동일하게 냄비로도 사용하셔도 좋아요. 밥 말고도 강된장 같은 거 만드시거나 찌개류 끓이시기에도 좋은 냄비입니다. 르크루제는 안쪽이 밝은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나무나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조리 도구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쪽이 나중에 좀 슬퍼집니다. 요리 후에 더러움이 심하게 남았다면 물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약불로 끓인 후에 20분 정도 지나서 부드러운 수세미로 닦아주고 행주로 닦아주면 대부분 지워집니다. 그리고 항상 세척 후에는 물기를 바로 닦아서 보관해 주시고요. 클립을 버리지 말고 보관하셨다가 요 틈새에 공기가 통하도록 두시면 좋습니다. 또 장기간 사용 안 하실 때는 에나멜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요 두 부분에 오일을 발라주고 보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주물냄비 그동안 고민하셨다면 꼭 하셔야 되는 좋은 기회입니다. 일단 부엌에 두면 존재감이 엄청나서 부엌을 볼 때마다 행복이 다른 데 있지 않구나 하실 거예요. 또 사이즈별로 할 수 있는 요리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사이즈별로 가지고 계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로망을 소유하세요. 좋은 건 함께 써요. 감사합니다.